정부가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여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미래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앞으로 친환경차 지원을 전기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고 올해 3,97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데이터 기반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 진흥화 등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 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30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 달성을 목표로 하는 현대차의 기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적 제언을 듣기 위해 이뤄졌습니다.